오늘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아랍에미리트에 예? 그 대형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 이런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미국, 유럽 등도 어떻게든지 보조금 이런 걸 쏟아부으면서 자국 내 반도체 공급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고 그렇죠? 중동 같은 경우에도 AI 투자 이런 쪽으로 혈안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죽는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테마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현재 자리에서는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내동매매 하셔도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깜빡잊고 말을 못했는데요. 지수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비중도 이 달리 가야 됩니다. 5일선 하단 다시 말해서 역배열일 때는 주식 비중을 낮춰야 되는 거고요. 단기적 정배열 5일선 위에서 때는 50%에서 60% 이상, 60% 이상 그리고 20일선 위에서 움직일 때는 70% 이상 그리고 마지막 60일선 후에 지수가 머물러 있다면 90% 가까이 여러분들은 조금 더 비중을 꽉 채워서 다니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70%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비중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에서 관심을 봐야 되는지 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자 반도체 장비에서 보셔야 되는데요. 반도체 중에서도 여러분 현재 이 지수와 반대편에 있는 자 이 정배열 초입입니다. 반도체 종목 하면 대부분이 역배열에 많이 눌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파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시장의 진출 본격화의 전망으로 인해 가지고 자 지수는 무너지고 반도체는 무너졌지만은 행보를 하면서 오늘 60일선, 20일선 골드크로스 첫날의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어째 보면 반도체 하반기의 종목들 중에서는 파크 시스템이 주도 섹터의 종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질 수 있는데 오늘 골드크로스이기 때문에 자 분할 접근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반도체는 TSE입니다. 자,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반면에 여러 종목들은 아직 단봉으로 헤어나지는 못하는 반면에 오늘 TSE가 15% 급등을 내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DRAM뿐만 아니라 HBM용 신제품 개발을 통해가지고 양산 준비한다는 소식과 함께 그 소식이 찐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로 인해가지고 올해 자, 3분기 영업이익을 보시면 놀랄 로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적자, 2분기 87억, 그리고 3분기 134억에 전분기 대비 54% 성장해 현재 자리 60일선 골드크로스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골드크로스, 다시 말해서 정배열 초입, 60일선 골드크로스가 만들어지는 관통형 캔들은요. 자, 눈 감고 배팅한다라고 좀 간 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요. TSE 같은 경우에는 종가 배팅뿐만 아니라 내일 양음량, 그리고 자 눌림목 자리에 볼 수 있는 안창형의 단봉의 양음량 패턴에서 꼭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 또 두 종목 봐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볼 텐데 두 번째는 이제 장기 테마죠. 유리 기판입니다. 네, 반도체죠? 네, 네. 이거는 이제 또 꿈의 기판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네, 필 옵틱스,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이제 이슈가 있었고 YC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고 있는데 뭘 봐야 될까요? 네. 자, 이 반도체가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더 유리기판 테마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역시 반도체가 이제 바닥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꼭 여러분들 테마에서는 이 탄력으로 볼 테마 같은 경우에는 HBM이 이제는 조금 옆에 두고 자 유리기판 쪽으로 보자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보셔야 될 종목은 필옵틱스입니다. 자 필옵틱스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V자 급등을 냈던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 반도체 종목들이 아직까지 눌려 있다가 오늘 약간의 반등이 나오는 반면에 이 유리기판에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이 그 전부터 V자 급등을 내는 걸 보게 되면 드디어 반도체 쪽에 저점 매수가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끄는 쪽은 유리기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TGV 공정 레이저 장비 추가 수주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개파락이 양봉에 60일선 눌림목 자리입니다. 5일선에 약간 저항받았지만 괜찮죠? 왜? 60일선 개파락이 양봉이 났기 때문에 자, 60일선 간통이 됐다면 오후장에 만약에 5일선 넘어서면 좋고 안 넘어선다 한들 자, 5일선의 매물을 다 소화했기 때문에 종가 배팅
세팅 가능한 종목으로 필 옵틱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역시 이 유리기판 쪽은 이제 뭐니뭐니에 대해 SKC가 과거에 이제 몇 달 전이었죠. 주도의 모습을 좀 보이다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자, 유리기판 내 내년에 상반기 세계 최초 양산화 전망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주목받는 쪽은 SKC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반도체 글라스 기판의 상용화로 이해가지고 작년 23년도 11월 달에 미국의 조지아주 커빙턴시의 1차 제조 공장을 착공하여 유리 기판 테마주를 엮여 있고요. 내년 상반기부터 상용화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빠른 이 그 양산의 이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장기적 포트에 넣으실 분들은 SKC를 조금씩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꿈의 기판이 유리 기판이었다면 또 꿈의 그 반도체는 전고체 배터리라고 또 불리잖아요. 꿈의 배터리. 자, 근데 삼성전기가 일을 냈습니다. 자, 일 냈죠? 네, 그러니까 대박입니다, 정말. 관련주들이 막 급등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단계 급등, 지금 1등 전고체가 여전히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꿈의 이 유리기판에 이 반도체 유리기판이 있다면 꿈의 배터리라고 볼 수 있죠. 전고체 쪽입니다.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삼성전기의 재료 출연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아주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꿈이 현실화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탄력이 제일 있는 한농화성으로 들고 왔는데 조금은 이 테마 관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는 현실 가능한 밸류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해지지만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조금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롱플레이 들어가신 분들은 오히려 더 천천히 음봉이 이제 눌림목 자리에서부터 그런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자,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의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개발의 예수의 전망으로 인해 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고분자 전해질인 핵심 소재인 가소재와 가교재의 개발에 이 제일 앞선 종목이라고 회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급등이 좀 냈습니다. 장중에 22선 뚫어 줄쓸 때부터 오늘 급수가 출현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종가 배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는 항상 전고체 하면 따라다니는 종목들이 있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의 황화 리튬 생산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장중에 15%까지 급등이 냈다가 지금 현재 9%에 10% 움직이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거는 이 단기 트레이딩 물량보다도 그래도 오버나잇까지도 가능한 이 추세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 다른 종목 들보다도 역배열이 아니라 정배열 상태에서 5일선 터치와 함께 자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종가 배팅 가능하고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내일 음봉의 단봉의 이 팽이라든지 도치 캔들이 나왔을 때 접근도 가능한 종목. 두 번째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2차 전지 섹터에서도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업종 상위 3등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에코프로비엠, LNF, SK이노베이션, LG화학 대형주 중심으로 또 상승세가 눈에 띄거든요. SK온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2차 전지 최대 시장으로 전기차 시장하면 이제 북미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현대차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그 양산 시작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호재가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 2차 전지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를 봐야 할지 종목도 골라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지금 계속 이 상반기만 해도 어느 정도 이 아침에 재료가 분출을 하게 되면 그 섹터로 돈이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다른 섹터는 급락이 나와야지 좀 이 분위기가 급락이 나와야지 다른 쪽에 물량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기이한 시속 게임을 볼 수 있다면 오늘 전반적인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수급의 불균형이 조금씩 해소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는 오늘 전고체 배터리 다시 말해 세계 최초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통해 가지고 아침 일찍 갭상승을 냈던 삼성전기 캔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캔들을 보시게 되면 아침 좀 불보듯 뻔했습니다. 자, 갭 상승에 6%짜리 갭을 띄우게 되면 시가총액 10조인데 어떻게 매도 물량이 안 나오겠습니까? 따라붙으면 안 되고요. 오히려도 종가 기준에서 바디 음봉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이 종목의 재료가 소멸이냐 살아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나고 있는 시간, 자, 1시 28분 현재 시간은 살아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 것은 21선에 아직 걸쳐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좀 더 끌어올린다면 오히려 더 종가 배팅이 가능하고요. 아침에 갭을 띄웠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가지 현재 이 재료 소멸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개발의 재료는 아직 살아 있고 종가 배팅의 이 캔들이 만들어지기면 여러분도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따라가야 되는 것은 에코프로 BM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개별적인 이벤트보다도 바스켓 쪽으로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자, 2차 전지 쪽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에서 오늘 수급이 들어오지만은 다른 쪽도 들어오지만 다른 쪽 무너지는 게 없고 오히려도 오늘 자, 5%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지수는 오후장에도 지금 이 양봉의 바디가 세게 낼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오늘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이키 커브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자리에서 22선 돌파와 함께 종가 기준에서 현재 자리처럼 22선 돌파와 함께 5%대 쌍끌이 매수가 유지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는 좀 이제 이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락에서 벗어나서 반등 그리고 17만 선의 회복 눈앞에 닿고 있는 22선 골드 코러스는 이제는 의미 있게 보자라는 의미를 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하락 벗어나 반등 오늘 5%대 시원하게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쭉 가야 될 텐데 이런 부분으로 관점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마켓나우 3부 이데일리 스핀을 활용해서 여러분께 방송해드리고 있어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릴게요.